준비됐습니까?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회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회장님 옆에서 임직원과 함께 그리고 지수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과 함께 롯데를 키워왔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태가 빨리 해결되고 정가르 회장님의 창업 정신이 따라 국내외에 있는 우리 그룹 기업들이 빨리 정상화되고 발전시키는 게 제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가 본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먼저 천천히 한 분씩. 네. 신격호 회장님과 그리고 회장님, 그다음에 형이 가지고 있는 롯데홀딩스의 정확한 지분 구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확보한 일본 롯데홀딩스의 우호 지분은 얼마나 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어머님 만나셨는지 또 어머님이 지지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과 마지막으로 만나신 때가 언제인지 또 아버님이 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태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정확한 날짜가 제가 기억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루도 8일이나 9일이나 막 그 정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태였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대답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 오셨는데 형하고 아버지는 이제 만나실 예정이신지 그리고 언제 가까운, 만나신다면 언제 어디서 만나실 건지 가까운 실내에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제 주주총회 언제 날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월 말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2월 30일에 주총회 한 후에 아직 한 달 정도 밖에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기다리고 하는 게 좋은지 좀 생각해서 그리고 이사회에 법적인 절차나 그런 것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는 일본 기업입니까? 한국 기업입니다. 95%의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이 해임 지시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효력이나 그런 거 없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멀쩡한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았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멀쩡한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도 하시고 대답하시고 마무리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이런 사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계열사 불... 아니요. 앞에 나오세요. 옆으로. 다시 한번 옆으로.